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모양을 보시면은 흑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수는 이건 택도 없죠. 어디든지 이으면은 이거 뚫리면은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도 거의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비상수법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묘한 것을 일선에 붙이는 수, 이 수가 끈질기게 버티는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어디든지 이제 뚫어야 돼, 뚫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만약에 따면은 이거는 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이 따지 않고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이어져서 단수 칠때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패가 됐죠? 그럼 붙였을 때 단수 안 치고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고요. 그럼 끊는 수밖에 없죠? 그럼 같이 끊어서 이것도 역시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갖다 붙이는 수로 폐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데 다르게 둬볼까요? 다르게 둬. 여기요? 똑같은데? 그렇죠? 따면은 살고, 뻗으면, 요거는 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밑에 붙이는 수, 요 수로, 폐로 흙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수를 내는 묘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흙이 패로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